오늘은 에뛰드에서 새로 나온 이 핑크 스컬 라인으로 리뷰도 하면서 풀 메이크업 같이 해보려고 해요.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, 블러셔, 그리고 립 제품이랑 마스카라까지 나왔어요. 그럼 차근차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. 먼저 에뛰드에서의 진주얼 맑은 애니 쿠션을 발라줄게요. 이거 케이스만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왔던 거예요. 이게 로지 베이지 컬러라 약간 핑크빛이 도는 베이스 컬러예요. 이 쿠션 너무 오일리하지도 않고 좋은데 커버력이 너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.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에센스 컨실러 1호로 잡티를 조금 가려줄게요.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. 1호가 러블리 스컬이고 2호가 펑키 스컬인데 1호가 조금 더 무난무난하고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가 많고 2호는 회색빛이 많이 도는 컬러들이 많아요. 먼저 1호의 러블리 핑크색을 베이스로 깔아줄게요. 그 다음에 1호 러블리 스컬의 이 마지막 레더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잡아줄게요. 요거를 쌍꺼풀 라인보다 조금 더 두껍게 눈을 뜨면 보일 정도까지 발라줄게요. 그 다음에 눈 언더도 눈 끝부분부터 눈동자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발라줄게요. 그 다음에 드디어 2호! 2호의 이 스컬 핑크랑 키싱 레드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아까 발랐던 브라운 섀도우 위에다가 색을 조금 입혀줄게요. 섀도우 끝 모양을 약간 캐치 아이라인 그리듯이 위로 올라가게 잡아주세요. 그 다음에 이 2호 펑키 스컬에 들어있는 벨벳 레드의 약간 레드 브라운 색상을 언더라인에 조금 발라줄게요. 그 다음에 2호의 펜던트 핑크색을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.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젤키드 라이너 블랙홀로 그려줄게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호의 초커 블랙으로 아이라인을 조금 스머징 해주고 언더에도 조금 발라줄게요. 아이라인 위에다가 약간 아이라인을 하나 더 그린 다음 느낌으로 스머징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뷰러를 해줄게요. 에뛰드하우스 이 은색 뷰러는 너무 동그래가지고 제 눈에는 안 맞더라고요.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볼 건데요. 이 두 마스카라는 제가 리뷰했던 제품이죠. 근데 디자인만 바꿔서 나왔어요. 오늘은 롱래쉬 블랙을 바를 건데 제가 이게 조금 처짐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바르기 전에 이 볼륨 픽서를 발라주고 얘를 바를게요. 픽서가 마르는 동안 블러셔를 해볼게요. 블러셔는 1호 스컬 로즈랑 2호 펑키 핑크가 있는데 뭔가 디자인은 저는 크림 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루 타입이에요. 1호는 약간 톤 다운된 로즈 컬러고 2호는 되게 쨍하고 쿨한 핑크 색상이에요. 오늘은 1호를 발라볼게요. 이렇게 사선으로 발라줄게요. 요 1호 컬러가 진짜 예뻐요. 2호는 색깔이 너무 펑키한데 1호가 진짜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이에요.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발라볼게요.
다음에 인조 속눈썹을 이렇게 잘라서 눈끝에다 붙일게요. 눈썹은 드로잉 아이브라우 회갈색을 써볼 건데요. 어제 염색을 해가지고 아직 제 눈썹에 맞는 색깔 제품을 못 샀어요. 일단 아쉬운 대로 회갈색으로 그려줄게요. 마지막으로 플레이 101 스틱 컨티오디오 2호로 쉐이딩이랑 하이라이터를 조금 넣어줄게요. 광대를 깎고 턱도 깎고 마지막으로 립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핑크 펌킨샷은 이 핑크색 부분은 약간 살짝 톤 다운된 핑크색이고 펌킨샷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호박색이에요. 그 다음에 이 펑키 스컬샷은 이 펑키 부분이 되게 쨍한 레드 핑크색이고 여기 스컬 부분은 검은색인데 립글로즈 제형이라 검은색이 티는 많이 안 나고 보라색 립글로즈 같은 느낌이에요. 저는 이 펑키 스컬샷을 발라볼게요. 이 색이 바르면 진짜 피부톤이 한톡 확 밝아져요. 여기다 이 검은색 립글로즈를 살짝만 발라줄게요. 약간 포도잼 같은 냄새 나요. 메이크업 끝! 여러분 끝인사를 까먹었네요.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요 볼륨 픽서를 발라줄게요. 요 볼륨 픽서를 발라줄게요.